친숙하고 속 시원한 해설로 유도 경기에 감동을 더하는 대한민국 유도 대표 해설위원 김병주. 큰 기술 한 판으로 이어지는 동작들이 나와요. 네. 그것을 노려야 됩니다. 새로운 한판승의 한판승의 사나이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선수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우리에겐 해설로 익숙한 김병주 공군사관학교 교수는 사실 역대급으로 꼽히는 유도 레전드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거의 전성을 했을 거예요. 대학교 2학년까지 나가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에서도 제가 우승을 했으니까요. 대학 입학 후 마이너스 78kg급 최강자로 우뚝 선다. KBS 왕중왕전, 씨름으로 따지면 천하장사 결정전 같은 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다. 소위 무제한급으로 불리는 이 시합에 당시 마이너스 78kg이던 김병주는 140kg의 거구와 중량급들을 손쉽게 무너뜨리며 초대 왕중왕이 되었다. 용인대학의 김병주는 비봉종고의 김승환을 한판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뒤 학교 후배인 유승헌을 3-0 판정으로 물리치고 올 시즌 최강자에 올랐습니다. 국내 최강이었던 김병주도 세계대회 경험이 부족했다. 그래서 본인이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확신을 가지진 못했다. 베오그라드에서 80분 세계선수권 대회가 이제 열렸었고, 지금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라는 이제 퀘션마크는 계속 달고 있었죠. 그냥 단지 그냥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체력을 기르고 기술을 연마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경기 한판 하면서 자신감이 계속 붙었고, 김병주의 실력이 진짜였음을 증명하듯 승승장구하며 결승에 오른다. 특히 준결승전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서독의 비네케에게 안디축거리로 절반, 업어치기로 절반을 보태 한판승을 거두며 금메달의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결승 상대 일본의 모찌다. 근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안 돼요. 한 5분 연습하면 한판을 모찌다 선수한테 한 10번 정도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상이 대단했죠, 그 선수는. 모찌다는 서울올림픽 금메달 레기엔, 동메달 바라예프 등 강호들을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왔다. 두려움이 많았죠. 한 3시간 정도를 계속 앉아서 그걸 봤던 리플레이 해가지고 그 선수의 약점만 제가 공략을 하자. 결승 무대에 오르는 김병주, 치열한 잡기 싸움을 펼친다. 어떻게 잡으면 그 선수가 불편해야 하더라라는 것을 보고 그 길을 직접 공략을 했어요. 우세한 경기를 하기 위해 계속적인 선제 공격을 펼친다. 그리고 주심은 득점을 선언했지만 다시 번복, 무효를 선언한다. 주심이 유효를 줬어요, 제가 던진 거를. 득점과는 연결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판정을 갔을 때는 이 유효의 득점이 되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위기감을 느낀 모치다는 서둘러 공격을 시도한다. 하지만 오히려 더욱 위협적인 공격을 하는 건 김병주였다. 아무도, 감독, 코치, 선수들까지도 제가 모치다 선수를 이길 거다라고는 예상을 안 했을 거예요. 뭐 100%의 퍼센트다 그러면 한 99%는 내가 진다. 계속해서 위협적인 공격으로 심판들에게 우세를 어필했다. 모치다 공격에 걸린 듯 했으나 침착하게 방어에 성공한다. 남은 시간 5초. 무리하게 달려드는 모치다. 하지만 경기는 그대로 종료. 판정으로 간다. 판정 결과는 3-0. 김병주 승. 난리 났죠. 뭐 저 자신도 정말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라고. 표정을 봤죠, 분명히. 벨이 울리고 판정으로 갔을 때 모치다 선수 어두웠어요. 시종일관 공격적이고 위협적이었던 김병주.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일본의 벽을 넘었다. 은메달을 따도 다 코치 감독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결승에서 이겨버렸으니까 정말 뭐 난리도 아니었죠. 다음 해에 열린 북경아시안게임. 우리나라는 김병주를 금메달 1순위로 평가했다. 남자 대표의 우승감 후보는 단연 78kg 이하의 김병주입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우승으로 자신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는데 일본의 다카나미와 결승 대결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북경대회가 앞으로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 마음적인 심리적인 부담이 있긴 하지만 북경대회에서 꼭 금메달로서 우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무난하게 결승에 올라간 김병주.
당초 예상과 달리 일본 선수가 아닌 중국 선수가 올라왔다. 빠른 몸 늘림. 자, 왼쪽 다리 공격. 효과. 다시 다리 공격. 효과. 다시 효과. 위에서 공격하는 김병주. 이번엔 좀 더 완벽한 자세. 밀쳐내는 이진찬. 자, 꺾기 자세 들어간다. 꺾기. 완벽한 꺾기 자세. 꺾기 자세 들어가는 김병주. 좋은 자세입니다. 지금 다리를 들어서 안간힘을 쓰는 이진찬. 꺾기 자세. 결국은 한 판. 김병주 선수가 이진찬 선수의 오른팔 꺾기 한 판. 대망의 금메달을 드디어 땄습니다. 김병주 한국 유도의 첫 금메달을 따는 순간입니다. 경기장 입구에 섰는데 갑자기 환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깜깜해지는 거예요. 아쉬움이 무지하게 제 평생